자, 녹화를 시작하고요. 지금부터 레벨 150제논 리커버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벨트에다가 리커버리를 질러서 노버프 데미지 잠깐 보여줄까요? 레벨 150 노버프 데미지, 버프 한 개도 없이, 자, 팩공도 안 끼고 되게 센 거예요. 이거 버프 다 쓰면은, 자버프 쓰면은 저격 3700만도 떠요. 거의 완전 엄청난 뻥튀기가 되더라고요. 아, 벨트 뺐구나. 아, 그러네. 아, 잠시만요. 아, 벨트를 뺐구나. 1500만. 크리 1500만 뜨네요. 버프 한 개도 없이. 그리고 무기도 아직 안 바꿨고. 네, 무기는 오늘 이따가 바꿉니다. 그리고 벨트 이런 거 있죠? 이런 것도 큐브 다시 할 거예요. 자, 지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벨트를 한번 15성을 한번 띄워볼게요. 리커버리 200장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. 갑니다. Let's go. 갑니다. 자, 벨트 15성 띄우기. 자, 리커버리를 하나 발라주고요. 안 터지는 고장전을 바릅니다. 이 고장강의 횟수가 줄어들어야, 네, 줄어들어야 발리는 거거든요. 네, 줄어들어야 됩니다. 자, 타일런트 벨트를 15성을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잘 달렸으면 좋겠는데요. 진짜 운이 좋아야 돼요. 이게 굉장히 안 되더라고요. 오늘은 과연 운이 받쳐줄지는 모르겠습니다. 현재 11성의 공격력 99구요. 네, 11성의 공이 99입니다. 12성이 돼야 되는데요. 12성이 몇 개만에 될지. 지금 11성인데요. 12성이 나와줄 때가 됐거든요. 11성입니다. 와, 진짜 안 붙네? 아, 미치겠네? 12성이 이렇게 안 붙을 리는 없는데. 아, 이상하다. 아, 지금 굉장히 안 발려요. 돌아버리겠습니다. 와, 진짜, 아우, 12성, 아. 12성은 할만하거든요, 원래. 여러분, 추천과 질책 부탁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 아, 그래서 12성은 좀 할만한데 너무 안 붙어요. 와, 이러면 안 되는데. 조작인가요? 굉장히 안 붙네요. 돌아버리겠네.
11성입니다. 와 진짜 안 빠르는데요? 와 돌아버리겠네 진짜. 이거 안 빨리면 오바입니다. 와 진짜 안 붙어요. 아 미치겠네 진짜. 어떡하지? 아 나 왜 이렇게 운이 없냐. 11성. 아 굉장히 운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. 리커버리를 꽤나 많이 썼거든요. 나와줄 때가 됐어요. 네, 좀 천천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. 와 진짜 대박이다. 12성이 이렇게도 안 떠? 이건 좀 오반데요. 12성이? 자 일단은 녹화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녹화를